안녕하세요. 해부 해부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해부학에 대한 그런 강의가 아니라 해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 예, 한 6개 정도 먼저 받았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의과대 학생들만 해부 시습을 하나요? 보통 이제 온전한 상태에서 해부를 많이 해가는 경우는 의과대학 학생들 또는 한의대나 치과대학 학생들한테 국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간호대학이라든지 물리치료학과 등의 보건의료계 학생들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해부 시신을 이렇게 많이 해부를 해놓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러 옵니다. 그래서 해부를 공부를 하지만은 다 알기 어렵거든요. 해놓은 것을 좀 보면은 장기가 상당히 더 크구나, 이 장기가 더 밑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참 순고한 마음으로 기증을 해주신 분들인데 이것을 본 것을 이제 자랑하고 SNS 올리고 이럴 때 이제 시신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이 많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해부 시습실에 처음 오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긴장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시습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픈 것도 있고 눈도 아프고 냄새도 나고 조금 정신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시신을 보는 것 자체가 또 두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쉬는 그 소파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필 이 방문이 저희가 유리로 해놨거든요.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유리인지 모르고 그걸 관통 관련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관통을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이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유리를 붙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해부 시습을 하다 보면은 메스가 정말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기 손을 찌르거나 옆 친구를 살짝 이렇게 찌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날카롭기 때문에 살짝만 이제 베어도 피가 팍 납니다. 보통은 이제 크게 안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수돗물에 씻고 약 마르고 밴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혈하고 이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해부 시습을 하다가 10년을 했으니까 양손을 난 다 잘 쓴다 이러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막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봐, 나는 양손 다 잘 써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 왼손으로 잘 못하거든요. 멋있는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손을 찔렀어요. 근데 칼날을 새로 바꾸다 보니 정말 날카로웠나 봐요.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손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상처가 났어요. 수돗가루 확 달려가가지고 씻어야 되잖아요. 사실 학생들 보고 씻으라고 했는데 다쳐보니까 못 씻겠더라고요. 너무 피가 많이 흐를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휴지를 꽉 쥐고 응급실로 막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사실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딱 가보니까 응급실에는 정말 응급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제 성형외과에 또 올라갔습니다. 외래로 막 올라가니까 저보다 후배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왜 왔어요? 하니까 시습하다가 배웠다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다가 이거 다쳐서 보면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막 비웃으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학생들의 그런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가 크든 작든 이게 누구에게나 아픈 거는 피를 보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니까 잘 좀 치료해주고 걱정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누구나 이제 첫 경험이 제일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첫 시습 강의가 그때 제가 졸업을 했을 때 바로 3월부터 시습이거든요. 그래서 2월에 졸업하고 바로 3월 3일? 4일? 그때쯤에 시습을 바로 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첫 수업을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도 잘 못하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거를 이렇게 자르고 그 밑에 무슨 구조물이 나오니까 이걸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도 이게 그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저도 처음 이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학생들하고 이제 1년간 그 시신을 이제 가족처럼 지내면서 해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화장을 하고 이제 추모제를 하면서 이제 돌려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직접 그 시신을 들고 가서 유골 한번 또 받고 이런 과정을 다 학생들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마치 자기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울고 이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때 이제 공연을 해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떤 걸 질문을 많이 하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날 배운 뭐 일반적인 그 해부 학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신을 이제 받잖아요. 근데 이 시신을 며칠만 놔둬도 바로 부패가 됩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이제 방부제 같은 고정액이라는 것을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에 큰 동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에 이렇게 관을 넣어요. 그리고 그 관에 이제 통해 가지고 고정액을 주입을 합니다. 일정 압력으로 고정액을 밀어 넣어요. 보통 성인 60kg 정도당 한 15에서 20리터 정도의 용액을 넣기 때문에 사람 몸이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용액을 다 넣고 여기를 이제 꼬매요. 다시 수처를 해 가지고 봉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10리터 정도, 10리터라는 건 엄청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1.5리터 물이 있죠. 그게 10병이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그 정도로 많은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가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이 주입 과정을 보면은 팔이 살짝 이렇게 들리는 거 보고 막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남성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성기가 이제 음경 같은 경우 혈액이 공급되면서 발기가 되거든요. 이 많은 용액이 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음경 쪽에도 고정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완돼 있던 음경이 갑자기 발기가 됩니다. 이 시신마다 옷을 다 입지 않은 나체로 누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조금 이제 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망하죠, 솔직히.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이 상황을 딱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이죠. 시체라는 것을 처음 보고도 상당히 큰 충격인데 전라로 이렇게 있는 상황 또 발기가 돼 있는 음경을 보고 많이 놀 긴가민가 하면서 근데 좀 짓궂은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이게 왜 이렇게 있죠? 이 정도로 큰가요? 음경의 크기가 보통 이 정도 되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발기가 된 경우에 남성의 음경의 크기는 예전에 대한민국 그 남성은 2.2cm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뭐 작다 이런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제 결과가 수정되었고요. 또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교과서에서 봤던 게 딱 붙어 있더라고 합니다. 브라질리안 왁싱, 다이아몬드 형도 있고 삼각형 모양도 있고